이방영 사부님, 재료가 있으세요? 예. 새우. 새우. 아까도 원하시는 게 안 나와서 좀 걱정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꾸로 가려고. 아, 원래 꽃게를 원하시는 게 새우가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유 사부님, 꽃게를 원했는데 새우를 외치면 꽃게를 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선택하신 재료는 공개해 주세요. 꽃게를 선택하셨네요. 아, 이게 웬일이야. 오늘은 두부 관 게살찜을 할 거예요. 이 요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중국에 이거 유래가 있어요. 관직에 있을 때 재산을 많이 탐내면은 가둬놓아 버린다. 아까 무덤이 있으니까 지금 두부 관을 만드는 거예요. 세트로 하려고요. 고추 무덤이어서 두부를 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오늘부터 상조 세트예요. 상조 세트.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죠? 네. 나머지 팀들은 10분 뒤에 칼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유방영 사부님과 수제자만 먼저 칼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칼을 잡아주세요. 어머, 꽃게 알찼어, 알찼어. 어, 알배기야. 꽃게 알배기야. 알이 나왔다. 칼이 꽉 차. 살았어. 오, 대박이다. 아빠님이라 손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꽃게 손질이 손이 되게 많아요. 그래. 진짜. 새우도 그렇고. 아, 지금 두부를 튀기시네요. 아, 이제 두부는 기름에 튀기고 꽃게는 지금 찌고 있습니다. 아, 살만 발라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두부를 저렇게 겉에만 저렇게 봤자. 여러분, 네. 지금 우리 유방영 샤브님께서 네. 관 짜고 계십니다. 진짜 관을 만드시네. 오늘 무슨 상조회사. 아, 저 두부 속살도 먹고 싶은데. 저거 쓸 건가 봐. 아, 진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완자라? 유방영 셰프 오늘 10분 손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게. 아, 진짜 손 많이 가는 요리네. 많다, 뭐 할 수 자, 제자 여러분 3분 남았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10분이 꽤 기네요. 꽤 길어요. 지금 야. 많은 걸 하셨고요. 대박! 저대로만도 맛있잖아. 이대로 훌륭한데. 버리시진 않겠죠? 유사분이 국물 더 주세요. 안 돼, 저거. 다 부었는데 국물 더 주세요 했잖아요. 빨리 얘기해야 돼. 유서분이 유서분님 요리는 게살을 발라내야 돼서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더 많은 걸 60인분을 네 저걸 발라낸다고요? 네. 빨리 게살 발라내면 시간 끝날 것 같은데? 네. 어머! 어머! 아, 저렇게!
아, 홍길게를 미시는구나. 아이디어다. 진짜 아이디어. 와. 와. 대박. 와, 대박. 오, 진짜 신기하다. 개 맛을 알아? 개 살을 싹 밀어내는 거 보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또 정성을 들인다는 그 부분에서 조금 개인적으로 부끄럽기도 했었습니다. 소리야? 볶아 볶아. 대박이다. 불맛까지. 형제의 쌍옥질이죠. 쌍옥질. 되게 칭찬인데. 안 좋겠네. 네, 되게 좀 어감이. 형제의 쌍옥질. 네. 간했지? 오케이, 다 됐어. 비벼. 다 됐어. 네. 지금 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와, 관 들어갑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아, 대단하다. 아, 저 한 번도 못 본 여기. 약간 카스테라 같기도 하고. 선생님 일이에요. 대박이다. 식빵 같네요. 가까이서 보면 벽돌 같아요. 건설 현장 같아요. 전 매주요. 아우! 매주. 어, 딱 매주다. 저걸 넣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또 튀기시나? 또 찌나? 아, 배추에. 저기 유사부님, 배추를 밑에 깔고 다시 찌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밑에 안 붙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배추 속에 있는 시원한 맛. 아, 같이 들어오라고. 달짝지근한 그 대추. 네. 오, 건 나왔다, 건 나왔다. 야, 수분이 저렇게 많이 나왔어요. 아까 튀겼는데 지금 쪘어요. 오, 이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두부관 비주얼이 장난이 아닙니다. 10초.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유방영 사부님의 두부관 요리를 먹어볼 텐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냥 수저를 잘라서요. 그 속에 있는 속하고 두부 곁들여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근데 두부를 튀기니까 더 쫄깃쫄깃하네요, 사부님. 예, 예. 두부가 고기 맛이 나죠? 예, 고기 씹는 예. 것 같아요. 깔끔하고 영양 100%. 그러니까. 아, 이게 은근히 자극적인 건 아닌데 은근하게 들어오는 기쁜 맛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깐풍꽃게 약간 자극적인 걸 먹었잖아요. 그 뒤에 이게 너무 담백하고 깨끗한 맛이 와서 두 요리가 친구분이 하신 건데 확연히 달라요. 유사부님은 굉장히 담백하게 풀어내시고요. 여사부님은 얘 장점을 오목조목하게 이렇게 따지면서 표현을 하셨어요. 약간. 그래도 내가 조금 자신 있지. 요리에 대해서는 뒤지지 않으니까. 1등! 1등!